이번에 13번째 익스텐션이에요. 제목은 글로벌 팀 단위 교육 인프라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주제예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어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4년 동안 공부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 과정에서 또 4년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과 이렇게 중등 4년으로 대학도 4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 4년 이어서 대학. 대학은 그냥 코딩 실습으로 뭉뚱그려 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들이 대략 한 100개 정도 과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것을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에요. 학교, 뭐 초중고 및 대학을 말하죠. 및 대학을 아니에 팀 그죠? 그게 요 프로젝트의 이번에 익스텐션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치원 4년 등등등에서 총 20년이에요. 20년을 과목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걸 하나의 우리는 이제 스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스쿨도 뭐 학교라는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스쿨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밑에 그림이 있죠.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1년차부터 20년차. 그죠? 4년, 4년, 4년 합해서 20년이에요. 20년차이고 과목들도 이렇게 영어, 수학, 물리부터 해서 뭐 건축이라든가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응용. 이 부분은 응용이고 이 기초죠. 요 부분은 기초 과목. 기초 과목이고 그리고 여기는 전공 과목. 전공 과목. 자, 에서 물론 이제 유치원 1년차부터 어떤 뭐 전공 과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요 전공 과목은 요 뭐예요? 일정한 연령이 됐을 때 물론 코딩은 특수한 과목이라서 유치원부터 코딩을 공부를 하도록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오픈에시 캠퍼스 보시면은 유치원 단위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코딩 스크래치라고 하는 강좌가 있어요. 이미 강의 녹화도 올라가 있고 구글 블락이라든가 등등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 됐을 때 유치원에서 수학이나 물리를 할 일은 없겠죠. 한다 그러면 산수를 하겠죠. 산수. 그죠? 산수를 뭐 산수도 뭐 매스라고 표현하죠. 매스 1년차. 물리는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정한 수준 됐을 때 이제 피직스 물리 19년차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요런 구성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영어를 계속 공부하지는 않을 거고 영어를 19년차까지 공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정한 수준 돼서 영어는 공부는 끝이 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것에 이거 하나하나가 스쿨입니다. 사각형 하나하나가 하나의 스쿨. 예. 그죠? M1 스쿨이고 그리고 영어 E1 스쿨이고 코딩 C1 스쿨. 그리고 건축은 Construction 19. 일렉트로닉스 전자 19 이런 스쿨 이게 각각이 하나의 사각형이 하나의 스쿨 되는 거예요. 이 스쿨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건데 스쿨은 수풀 단위 먼저 조직합니다. 수풀은 읍면동이죠. 읍면동 단위에서 먼저 조직을 하죠. 그러니까 영어나 뭐 산수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가능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수풀 단위에서 학습자 수가 5명에서 10명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단위에서 5명, 10명이 모이기 힘들죠. 그런 것들은 광역수풀로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수풀이 구성되고 광역수풀로도 구성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목들 이런 과목들은 국가 단위에서 국가수풀 혹은 글로벌수풀 단위에서 박사과정 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수풀 단위에서 먼저 구성을 해보고 여기서 5명에서 10명 사이의 팀이 구성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스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의 스쿨에서 다음 단계 스쿨로 진입 전에는 졸업시험을 치도록. 그죠? 어떤 의미냐니까 여기서 수학 M1 과정에서 수학 M2 과정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M1의 졸업시험을 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못 넘어가게 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졸업자 각 스쿨은 각각의 스쿨이죠. 각각의 스쿨은 졸업자 리스트를 보관하도록 그러니까 영어 E1
이완 이게 예를 들어서 다수의 스쿨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이완 스쿨이 구성되겠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스쿨은 그 스쿨을 거쳐간 졸업자 리스트를 보관하고 우리 지금 코딩할 내용입니다. 이대로 코딩할 거예요. 주기적으로 쪽지 시험을 제공을 하고 쪽지 시험을 통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상중화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뭐 순위를 1등부터 2등 뽑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M1 스쿨, 수백만 개의 M1 스쿨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속한, 우리 아들이 속한, 우리 딸이 속한 이 M1 그룹이 전체적으로 상위권인지 하중인지 하인지 이것만 판단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비교 가능하게 그래야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2, 3, 4등 등수를 매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상중하로 나눌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쪽지 시험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 코딩합니다. 그리고 각 스쿨마다 한 명 이상의 멘트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5명에서 10명까지가 하나의 팀이면 하나의 스쿨이면 그 스쿨에 적어도 한 명의 멘토가 할당되어서 그 사람들이 셀프 페이스드 러닝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학교와는 다르죠. 기존의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학교는 선생님이 흙판에다가 뭘 써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존 학교. 이것만 정리할까요? 기존 학교는 선생님 플러스 흙판 플러스 교과서 플러스 교실 이렇게 한다면 여기 기존의 지금 학교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요 팀 스쿨 단위 분산된 분산 스쿨이죠. 그렇죠? 우리 그 팀 GPT의 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름도 얘도 스쿨이니까 뭐 스쿨 영어로 스쿨 한국어로 학교라 그러면은 기존의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 스쿨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요 편제를 말씀드리는 말하는 거예요. 얘는 멘터입니다. 멘터가 있고 그리고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흙판에 써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과서도 마찬가지 교실도 아니고 얘는 그냥 뭐예요? 녹화된 영상. 우리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이게 녹화된 영상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비디오 등이라고 할까요? 유튜브나 혹은 비메오나 혹은 다른 어떤가의 영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멘토는 학습자들이 요걸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멘트가 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죠? 질의응답 질의응답인데 응답을 하는데 지금 기존의 선생님은 요 질의응답을 자신의 지식으로 지식으로 질의응답 하시면은 멘토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구글이나 그죠?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것이나 혹은 다른 네트워크 여기 전체에 있는 멘터 네트워크이죠. 멘터 수십만 명의 멘터 네트워크 이걸 뭐라고 할까요? 멘터 네트워크로 통해서 질의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그죠? 기본적으로 달라요. 학습 메커니즘이.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대학 4년 전공시험을 마치면 학사시험이죠. 학사시험이 뭐냐니까 한 편의 SCI급 논문을 제출하면 학사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존의 대학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겠죠. 그죠? 혹은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 있죠. 뭐 건축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사, 여러 가지 기사 등등의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학사학위를 받는 걸 하고 대학원 4년 전공시험을 과정을 마치면 박사시험인데 박사시험은 각 전공 분야별로 일정 수 이상의 SCI급 논문 어떤 건지 아시죠? Science Citation Index에 기록되어 있는 발행지에 수록되는 논문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또는 핫페이퍼. 핫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인용수가 상위 0.1%에 드는 그런 대단한 논문이죠. 이러한 논문을 한 편, 핫페이퍼 한 편을 쓰거나 혹은 일정 수 이상의 SCI급 논문을 쓰게 되면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박사는 물론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 이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라고 할까요? 글로벌 캠퍼스. 용어를 글로벌 캠퍼스인데 뭐 오픈에이시 글로벌 캠퍼스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의미죠. 어쨌거나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팀 단위 학습 인프라 혹은 교육 인프라. 멘트가 있으니까 교육 인프라가 되겠죠? 요걸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 상시적으로 이걸 운용한다는 의미도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비상상황, 지금처럼 학교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 학원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5명 내지 10명 단위로도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 제반 인프라를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번 코딩의 목표입니다.